유방암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유방암 수술의 개념과 목적,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유방은 모유를 생산하는 소엽과 생산된 모유를 실어 나르는 유관 등의 실질 조직과 실질 조직 사이를 채우고 있는 지방, 신경, 혈관, 림프관 등의 간질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유방암은 유관을 구성하는 유관세포에서 암이 발생한 유관상피 내암과 이것이 진행하여 기저막을 침범한 침륜성 유관암, 그리고 소엽을 구성하는 소엽세포에서 암이 발생한 소엽상피 내암과 이것이 진행하여 기저막을 침범한 침륜성 소엽암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드물게 유두나 유륜의 상피세포나 간질 조직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크게 수술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포함하는 국소적 치료와 항암 치료와 호르몬 치료를 포함하는 전신적 치료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암이 발생한 유방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암을 수술할 때에는 근치성과 안전성, 기능 보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치성이란 암 병변을 포함, 암이 확산될 수 있는 통로와 영역까지 최대한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치성에 치중하면 암이 재발할 위험은 낮아지지만 넓어진 수술 범위로 인해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안전성과 기능 보존에 치중하면 합병증과 후유증은 줄일 수 있지만 암이 재발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시행되는 유방암의 수술 방법은 암이 발생한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유방절제술과 유방의 일부분을 절제하는 유방보존술로 구분됩니다. 유방절제술, 근치적 유방절제술. 이 수술은 유방 전체와 겨드랑이 부위의 림프자를 절제하면서 대흉근까지 함께 절제하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표준이 되었던 수술 방법이지만 현재는 일부 진행성 유방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 이 수술은 유방 전체와 겨드랑이 부위의 림프자를 절제하지만 대흉근은 절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근치적 유방절제술과 수술 효과는 동일하면서도 안전성과 기능 보존이 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방보존술. 이 수술은 유방조직의 일부와 겨드랑이 림프절만 절제하는 방법으로, 남아있는 유방조직에서 암이 재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수술 후에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해야 하지만 변형근치적 유방절제술에 비해 미용적인 효과가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 이상의 종양이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유방에 비해 종양이 너무 큰 경우, 종양이 유두 바로 아래에 위치한 경우나 유방 촬영상 암으로 의심되는 미세 석회아가 넓게 퍼져 있는 경우 등에서는 유방보존술을 시행하기 어려우며, 유방 내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거나 임신, 결체조직 질환, 거주지역 등으로 인해 방사선 치료가 곤란한 경우에도 유방보존술보다는 유방절제술이 추천됩니다. 수술 과정과 방법. 수술은 전신마취하에서 시행되며, 마취가 유도된 후에는 환자의 자세를 고정하고 수술 부위를 소독한 다음 소독포를 덮습니다. 의료진은 암 발생 부위를 포함하여 타원형으로 피부를 절개한 후 피부와 지방을 포함하여 유방조직을 절제해 나가는데, 근치적 유방절제술의 경우 유방조직을 포함하여 유방 아래 위치한 대흉근과 소흉근까지,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의 경우에는 유방조직과 필요시 소흉근까지만 절제합니다. 그리고 유방조직을 모두 절제한 다음에는 암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겨드랑이 림프자를 절제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조직을 절제한 후에는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수술 부위에 혈액이나 조직액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한 다음 피부를 봉합합니다.
그리고 배액주머니를 연결한 다음 수술 부위를 드레싱하고 상처가 들뜨지 않도록 압박붕대나 압박브라를 착용시킨 다음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수술로 절제된 조직은 병리과로 보내지며 병리과에서는 종양의 크기와 침범 범위, 림프절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유방암의 병기를 확정합니다. 수술 이후의 치료 과정. 수술 후에는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심호흡과 기침 등 호흡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마취에서 깨어난 다음에는 수술 상처나 수술 중의 자세로 인해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통증은 진통제로 상당 부분 조절이 가능하며 처음 며칠이 지나면 신속히 호전됩니다. 수술 부위에 삽입된 배액관은 배액량이 줄고 색깔이 맑아지면 제거하는데 주무시거나 움직이실 때 배액관이 빠지거나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상처 치료는 2-3일 간격으로 시행하며 대부분의 상처는 흡수가 되는 봉합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밥을 제거할 필요가 없지만 흡수가 되지 않는 실이나 스테이플러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술 후 1에서 2주 사이에 제거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일주일 정도가 경과하여 병리과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의료진은 이를 바탕으로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 호르몬 치료 등 향후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출혈. 병변을 절제한 후에는 세심하게 지혈을 시행하고 상처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량의 출혈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출혈이 계속되거나 그 양이 많아지면서 수술 부위에 혈액이 고이거나 재수술로 지혈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부위에 세균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나 농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상처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밥을 제거하고 소독을 자주 하면서 새살이 차오르기를 기다렸다가 1주 정도가 지난 다음 상처를 다시 봉합하기도 합니다. 상처 부위 합병증. 유방을 절제한 후에는 피부 아래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데 배액관을 제거한 다음 이 부위에 조직액이 고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외래에서 주사기로 조직액을 뽑아내는 치료를 반복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한편 일부 환자에서는 혈액순환 장애나 감염 등에 의해 피부 조직에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손상 부위가 넓은 경우에는 피부 이식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 조직 손상. 유방과 겨드랑이 주위에는 여러 종류의 신경과 혈관이 분포하고 있는데 수술 시 가능하면 이들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암 병변이 진행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경이나 혈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감각 이상이나 운동 장애나 자세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거나 재활 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이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 범위 제한. 수술 후에 오랫동안 팔을 움직이지 않거나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팔과 어깨의 운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운동 범위의 회복을 위해 재활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 림프 부종이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 림프관이 손상되면서 림프액이 원활하게 배액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팔이 점점 붓는 것을 말합니다. 림프 부종은 겨드랑이 림프절을 절제한 경우에는 비교적 흔히 발생하지만 감시 림프절 생검만 시행한 경우에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림프 부종은 유방암 수술 후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인데 일부 환자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증상이 지속되기도 하지만 많은 환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회로가 생겨 증상이 완화되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국소적인 치료와 전신적인 치료로 구분됩니다. 이 중 수술적 치료는 유방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법이므로 의료진은 환자분의 상태와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유방암 수술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